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근데 증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금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글로벌 시류와도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머니 인사이트 그런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키프로스 사태. 사실 키프로스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자금들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던데요. 해외 비자금 등 검은 돈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경제와 이제 뭐 사실상 전쟁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키프로스도 이제 보시면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뭐 유럽연합, 뭐 유럽중앙은행, IMF,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 세계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예금의 강제 징발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키프로스에 예치돼 있는 그 거액예금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흘러들어온 검은 돈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추산하기로는 뭐 100억에서 300억 유로 정도가 그런 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주게 되면, 그 키프로스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정상화되면 검은 돈들이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금 징발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이런 검은 돈들이 유로존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방식이 다른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키프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 이런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만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다른 은행까지 적용된다고 하면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 10만 유로 이상의 그 예금들은 보다 안전한 어떤 은행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전한 은행이라고 하는 건뭐 북유럽의 은행이나 독일 은행들이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유럽의 은행들은 크게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더큰 혼란을 갖고 올수 있어서 아직은 이게 예외적인 조치다. 뭐 검은 돈을 노린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탈리아나 러시아 이러면은 언뜻 우리가 마피아를 많이 생각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쉽지는 않은데 검은 돈을 잡기 위해서 예금의 강제 징발. 시장 경제하고는 왠지 대치되는 맞습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해외에 예치되어 있는 거액 자금에 세금을 물리겠다. 뭐 일종의 정책들을 그래서 많이 내놓는데 뭐 토빈세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말이 이제 사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 사이에 그런 말들이 퍼지면서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 경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한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를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혼란을 주도하고 또 주기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넓게 보면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는데 2008년에는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리만 사태가 터지고 다른 선진국 국가들까지 크게 흔들리니까 이런 걸좀 규제를 해야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국민의 돈을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한머니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이제 올해 초에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탈세를 감시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G20 회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매출 정보를 그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영국 정부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로존도 비슷한 시기에 한머니에 대해서 이제 특효약이라고 하는 그 토빈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이제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뭐 내후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또 미국도 올해 들어서 그 해외 계좌 신고 제도라고 해서 FATCA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인이라면 해외 어디에 나가 있던지 그 사람에 대한 금융 계좌 정보를 미국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막는 또 제어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다 이렇게 했는데 세금을 잘 피해 나가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불명예스럽지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해외의 비자금 은닉으로는 세계 3위권이라고 합니다.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참 돈 많죠, 그죠? 이번에 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탈세 의혹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론화를 좀 시켜서 자금의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세청도 일련의 어떤 그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탈세 이런 부분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도도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수 내정자가 낙마한 결정적인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하는 그런 법제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FATCA랑 비슷한 제도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자진 신고를 안 하고 버티다가 이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게 되면은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과연 자진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정책 효과, 이 법제화 됐을 때 효과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 계좌 신고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거니까 적발되는 게 이제 나타나면서 좀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세금의 원칙이라는 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물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을 이제 회피해왔던 관행을 좀 바로잡겠다는 게 이제 과세당국의 의지이고요. 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도 보면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이걸 증여로 인정을 해서 간주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금융자산가들을 지금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새 정부 들어서 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활발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주식시장, 증시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 자체를 소강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겠다라고 하지만 뭐 그래서 이 하는 법을 지난해 개정해갖고 리도미네이션, 화폐개혁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이 숨어버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이 금융시장에도 이런 제도 규제들이 너무 강화되면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키프로스 사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키프로스가 국가적으로 검은 돈을 세탁하는 그런 금융 창구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창구가 막히게 된 거고 또 뭐 키프로스는 이제 돈 세탁 비즈니스를 접어야 될 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키프로스를 이용했던 이런 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국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은신처를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탈세라든가 편법적인 증여, 해외 자본 유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아예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건데요. 극단적으로는 뭐 현금화하거나 혹은 뭐 금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안방 금고에 숨겨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아예 이런 자금들이 퇴출이 되면은 어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작년에 그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강남권의 그 성형외과 원장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오피스텔 하나 전체가 현금 창고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하경제가 양성화가 되면 이 돈들이 양지로 나와서 어떤 금융상품이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는데 이런 자금들의 속성이 이 과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좀 꺼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금 이탈을 불러오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IMF 당시에도 이 개수상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역외 자본 유출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게 이제 시스템 불안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키프로스 사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작은 일들이 자금의 어떤 큰 이동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다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이 부실화될 때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 이런 거를 예금 증발이라고 하는 걸로 막는 건데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 네.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강력해진 어떤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제 또 세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금 위축되는 작용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시장 속설에 의하면은 돈은 돈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는데 이 뭐 주식 시장도 하나의 금융 시장이고 이 시장이 건전화돼서 활성화가 된다면은 돈이 양성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또 들어올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 시장 전체를 다른 이면으로 쳐다보면은 돈을 일단은 원활하게 빨리 이렇게 좀 잘 순환시키자 하는 시장의 욕구가 잘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우리 시스템을 잘 정비해 놓으면 돈이 우리 쪽으로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 독특한 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또 들여다보는 아주 그 내용이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 오늘 또 아침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